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호흡에 관해서 아주 짧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을 찌르는 꿀팁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노래 부를 때도 사용을 하고 저희 레슨생들한테도 이렇게 레슨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영상을 찍을 때는 이렇게 무료로 올리는 만큼 레슨생들과는 어느 정도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짝만 알려드릴 거고요. 도움은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 나는 기본적으로 소리는 어느 정도 나는데 노래 완창이 힘들다, 뭐 1절까지는 다 불렀는데 2절까지 부르면 너무 힘들다, 그리고 고음이 많은 노래를 부를 때 고음 한 소절을 부르고 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고음은 부르기가 힘들다, 이러신 분들이 보면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호흡의 문제죠. 호흡의 문제가 맞는데, 이렇게 가만히 말할 때는 잘 되는 호흡이 노래할 때는 왜안 되냐. 당연히 불필요한 곳에 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그만큼 안 써도 될 호흡까지 다 써버렸기 때문에 호흡이 딸리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몸에 불필요한 곳에 힘을 빼야겠죠. 그런데 몸에 불필요한 곳에 힘을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얇게 붙은 성대로 연습을 하시면 몸에 불필요한 곳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얇게 붙은 성대로 연습하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성대 쪽의 이야기고, 호흡적으로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얇은 성대로도 연습을 해서 몸에 불필요한 힘을 뺄수 있지만, 호흡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흡만 잘해도 노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거를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잘안 되시는 분들 노래할 때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 소절 소절마다 잘안 되면은 숨을 먹고 소리를 내야 하는데, 꼭 그거를 숨을 안 먹지 않고 그냥 소리를 내세요. 몸이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소리를 내시면은 당연히 불필요한 곳에 힘이 들어가면서 소리가 제일 편하게 날 수가 없겠죠. 소리가 편하게 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소리를 내기 위해서 몸에서 힘을 주게 될 것이고, 몸에서 힘을 주게 되면서 불필요한 호흡까지 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호흡이 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불필요한 곳에 몸에 힘을 빼야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 호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설명할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서 이게 팁이야? 이러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간단한 게안 되기 때문에 안 되시는 거잖아요, 다들. 그렇게 노래를 이렇게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사실 멀리 있지가 않은데, 노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몰라도 될 거를 알고 계시거나, 이러한 점들이 여러분들을 안 되게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느낌적으로 사실 간단하게 하나만 파악을 하면은 굉장히 좋게 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멀리서 찾으시려는 분들이 많고, 몰라도 될 것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 파악을 잘 하시면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대에 얇게 붙이는 것만큼 호흡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대를 굳이 막 얇게 붙이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호흡으로 인해서 성대가 자동적으로 얇게 붙을 수 있게도 할수 있어요. 자, 그만큼 호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안 되시던 분들도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더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알려드릴 팁이 뭐냐.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숨쉬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왜 노래를 할 때는 숨을 쉬기가 어려워질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몸에 불필요한 곳에 힘을 빼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곳, 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노래가 안될때 거의 다 이쪽 부분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래가 안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후드 쪽이에요. 후드 부분.
혀뿌리 아래쪽에 있는 이 후두 쪽이 부위에 힘이 사실 굉장히 많이들 들어가세요. 노래를 하시면서 호흡이 부족하시다면 힘을 주다 보니까는 불필요한 곳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안 써도 될 호흡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서 호흡이 딸리는 현상이 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쪽 부분에 힘을 빼셔야겠죠. 오늘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알려드리면은 평소 노래에 완창이 안 되시거나 노래 부를 때 너무 힘이 드시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 해결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게 팁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몸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팁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다는 소리죠. 이렇게 돼야 아, 제대로 되는구나라고까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유튜브 이렇게 무료로 볼수 있는 사이트에다 올리기는 사실 좀 되게 그래요. 레슨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레슨생들과는 조금 차별화를 둬야 하고, 그래서 영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풀 수는 없지만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될수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게, 이렇게 길을 가실 수 있게 그 정도로의 팁을 거의 알려드린 거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서 해주시길 바래요. 손은 항상 배에다가 갖다 두시고, 배에다가 갖다 댄 상태에서 노래를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체크냐? 노래를 부르실 때한 소절 부르고 그냥 바로 부르시지 마시고 힘을 뺀다는 생각을 하고 노래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 꼭 호흡을 들이마셔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쪽에 힘이 빠지시면은 호흡이 자동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노래할 때 호흡 신경 쓰지 말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자동적으로 호흡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을 빼는 연습을 더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그 힘을 어떻게 빼냐? 느낌을 알려드릴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노래를 한 소절 부르시고, 이쪽, 우리 혀뿌리 밑에 이 후두 쪽, 이쪽 부분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겁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여러분들이 근데 그냥 노래를 하실 때는, 자, 아까 전에 배에다 손을 대고 노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노래할 때는 아마 모르셨을 건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시면서 한 소절 부르고 이쪽 후두 쪽 있는 이쪽 부분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배가 어떻게 되냐면, 무겁다고 생각을 하실 때 배가 신기하게 내밀어집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쪽 혀뿌리 아래쪽에 있는 후두가 무겁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노래를 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노래를 하시면서 노래를 한 소절 부르고 이쪽 부분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신기하게도 나는 몰랐는데 배가 볼록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시면서 주체를 이쪽으로 주게 되면서 이쪽에 있는 힘이 자동적으로 풀리면서 몸이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제일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건데 굉장히 어이없다,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게 안 되시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노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몸의 힘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따로 노래를 부르면서, 아, 후두를 내려야지. 아, 배를 내밀어야지. 어디다 힘을 줘야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이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쪽 후두 쪽을 무겁게 한다는 느낌만으로도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해보시고 질문사항이나 다른 거 이제 물어보실 거는 저희 메일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세요. 몸에 힘이 풀리게 하는 방법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빠른 방법은 이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힘을 빼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노래를 하실 수가 있고, 호흡을 하실 수가 있고, 노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몸에 힘이 빠지기만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 이제 노래를 잘해서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뭐 믹스 보이스니 뭐 후두가 뭐가 어떻게 되니 횡격막이 어떻게 되니 이러한 정보 하나도 모르고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느낌만 가지고도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노래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더 알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도 보시고 이런 것도 하는 거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느낌적인 팁을 알려드린 거고,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너무 이론적인 접근을 하셨던 분들도 다른 건다 있고, 이런 느낌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조금 더 노래를 나도 모르게 나한테 이런 소리가 있었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소리를 한번 내보시길 바래요. 진짜로 오늘도 굉장히 뭔가 거창한 꿀팁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뭔가 짧고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거꼭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몸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노래가 안 되는 거니까, 오늘 이 몸에 힘이 빠지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렸으니, 잘 되신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더 멋진 호흡을 개발하시고 만드시고 하셔서 더 좋은 노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